예, 세우 씨도 저 우리 저 명성이 어떤 선배였는지 좀. 2년 전이었나요? 그러니까 그래. 시계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기억력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. 이건 진짜 걱정이 돼서 어떤 한 번 또 전화가 오셔서 목동에 있으니 넘어와라. 그래서 후배랑 같이 있습니다. 그래요. 어, 같이 와. 그래서 갔어요. 딱 안녕하십니까, 형님. 옆에 누구니?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개그맨 후배입니다. 아, 개그맨 후배. 아, 그래. 아, 앉아. 한두 잔 마시더니 근데 옆에 분은 누구니? 또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웃기려고 그러시는 거나 해서 형님 아까 인사드렸던 그 후배 김주호라고. 아, 후배가 같이 왔어? 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인사드렸잖아요. 아, 그래. 야, 그래서 뭐 마시고 있다가 근데 옆에 분은 초면인데 누구니? 또 그러시는 거예요. 정말로 진지하게. 그래서 제가 이제는 장난치시는구나 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. 근데 야, 너는 뭐 지인이 좋다 뭐 이러시더라고요. 야, 지인이 좋다 하더니 근데요? 그러다가 또 까먹으셔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장난을 저도 쳐야겠다 해서 장난치자 대전에서 온 조직폭력배라고 예, 불량배다? 불량배다 그랬더니 명수님 꽉 놀라시더라고요.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정말로 박명수라고 합니다. 행사 있으면 연락주세요. 행사 있으면 나갈 때 이분은 끝까지 기억을 하는지 마지막에 우리가 갈 때까지도 대전에서 뵙겠습니다. 대전에서 뵙겠다고. 아, 정말. 네, 기억력이. 아, 이거 참 정말. 아, 우리 저 어떻게 녹한 날을 알고 온다. 귀신같이. 아, 지금 저 오신 김에 명수 형이 이게 저 또 두 분 개인기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. 네. 그 개인기를 네. 되게 싫어서 단둘이 있을 때 시키니까 굉장히 좀 단둘이 있을 때 개인기 시키죠. 아, 단둘이 있을 때가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런다. 너무 좋아해서. 근데 그걸 하면 그렇게 좋아하시겠어요? 아, 명수 형 네. 해줘. 휘성 씨, 휘성 씨.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.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요. 좋아요. 나를 찾지마. 엄청 좋아하십니다. 됐다 이제. 아이 진짜. 아이 너무 잘했어.